Rồi tôi lên đi lao quá một lẹ. Vừa ơn. Ô cái lao anh Vẫn nè xe. Nó kẹt ưu. Đi một đi rồi. Bố ý á. Nàng ở rồi phần. Ai có bà phá ổn cái liệt kia nào. Cái chó vào đây. Bố tôi lên rồi rồi. 여러분들 저 얼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어? 자 이게 진짜 안 보이죠? 이게 진짜 어두워요. 이게 어두운 게 이게 큰 매력이죠. 진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두운 산을 혼자 오르곤 했었는데 이야 재밌다. 우와, 우와, 레드, 빨간 색깔 귀뚜라미에요. 짱 이뻐. 오, 오, 자, 여러분들. 야, 아까 낮에 봤던 친구들과는 다른 친구인데요. 어이씨, 물이 담그고 있었어. 와, 진짜 힘들다. 지금 경사가요, 한 30도 정도는 최소 되는 것 같아요. 최소 30도 정도?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헌터분이 수행나무 포인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빨리 한번 가볼게요. 야,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조금 힘들어요. 야. 그래도 과연 어떤 고충들이 있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와. 지금 찾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가 우리가 저희가 영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기본 영어로 좀 약간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 진짜 한국과는 좀 비주얼이 확실히 다르죠. 저는 한번 천천히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아마 에그박사 팀이랑 같이 채집하기 때문에 음성이 좀 섞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구루님. 예.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래 뭐 에거스 있나요? 좀 거대한 걸로 봐서는 이게 뭐죠? 양박사님 꺼내주세요. 제가 꺼내요? 벨리코사 같은데? 벨리코사 사슴벌레 같은 느낌이고요. 핀셋이 있어야 꺼낼 수 있겠는데 핀셋을 좀 주세요. 괜찮아? 날파리 먹었어요. 단백질 보충이 됐네요. 네, 배고파서요. 저는 날파리 자주 먹습니다. 핀셋.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이걸로. 자, 여기 쓰레기. 많은데? 여긴 없네요. 야. 한번 사용해볼게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보이시죠? 여기 이게 지금 턱을 빼꼼 내밀고 있는데요. 저는 갑자기 여기가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 잡으면 돼요.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자, 수액은 아마 우리 양 박사님께서 꺼내 주실 거니까. 자, 이거 제대로 물었어요. 낚시하는 느낌인데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큰데요?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오, 너무 크다. 우와, 나온다, 나온다. 부르님, 이거 뭐예요? 어떤 종류인데요? 베리코사 아닌가? 베리코사? 베리코사. 네. 베리코사 같아요. 자, 다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왔어, 다 왔어. 괜찮아, 나와. 힘을 좀 빼줘. 이미 잡혀버렸어, 너는. 자, 양박사가. 너는 이미 잡혀있다. 자, 꼬리 뒤쪽을 이제 움직이면 사슴벌레들이 잘 나오거든요. 오,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 좋고요.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한 5cm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폭해요, 이 친구가. 지금 채집 요거 도구를 양박사가 넣었는데 이거를 끝까지 안 빼요. 저게 더듬이 떨고 있는 게 네. 지금 굉장히 흥분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흥분해, 그럼. 자, 일단은 조심스럽게 양박사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서.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수액 채집 성공. 부루님,
네. 프로님도 하나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타자는 제가 한번 잡도록 하죠. 자, 일단 한번 잡아 이쁘다. 볼까요? 어디? Where? This one.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요. 어딨죠? 잘 안 보여요, 사실. 오,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죠. 야, 이거는 한번 꺼내봐야 되는데 안 컸 같아요. 이거 하늘소 친구가 왔습니다. 하늘소. 야,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잡는 클라스. 클라스가 대단하죠, 용과사님. 혹시 유혹하신 건가요? 무서워요. 와, 야, 진짜 싸나워요. 인간 등하체집 하시는 분이죠. 물었어. 옷 물었어. 옷 새 건데. 여기 우선 암컷이 있는데요. 오, 어디 갔어? 오, 암컷 없어졌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암컷 바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좀 붙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살릴 것 같은데. 살리니까 아니, 가져갈래. 많이 보던가. 아니면 여기 핸드릭 주면 돼요. 조심해. 핸드릭, 다이. 다이. 오케이. 푸른님, 이걸 한번 써보세요. 요거요? 네. 뭐예요? 전문 헌터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예, 여기 조명 한 번만 쬐주실래요? 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암컷이 있는데, 타우루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자, 떨어졌어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요. 야, 설마 에거스인가? 왠지 에거스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네요. 아, 에거스다. 작다. 야, 에거스 암컷을 잡았습니다. 꽝 아닌가요, 이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제가 에거스 수컷은 많이 채집을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암컷은 단 한 마리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로 이득이죠. 꽝은 아니다. 예, 짱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야. 짝이 제일 중요하죠, 곤충은. 그렇죠. 어쨌거나 에거스 암컷 채집 성공. 수컷 한번 잡아주세요. 클라스 좀 보여주십시오. 야, 제가 클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프로님께서 촬영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인도네시아 밀림 정글이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볼게요. 노노노. 있어. This me. 아, 들어갔네. 저기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빼요? 갈고리로 빼야 되나? 제가 한번 출동해 볼까요, 브로님? 이게 핀셋이 되긴 하는데요. 이거 하나 빌려 드릴게요. 긁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아이템이 뭐죠?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채집도구 최고 이제 핫한 아이템이거든요. 여자손 같아요. 여자손 같이. 이렇게 긁어내는 느낌으로. 등을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야무지게 긁어주시면 나무들도 좋아하고. 사슴들, 벌레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깊숙하게 있어서 예상외로 깊숙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좀 힘들다. 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수액이 엄청 많이 흘러내렸네요, 이 나무는. 네, 에거스가 저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푸른님, 어떤가요, 지금 여기 이 나무 상태가? 지금 나무 상태가 보면은 제 생각에 이거 사슴벌레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위로 한번 보실래요? 다른 생물도 엄청 많이 생겼고 저기 위에도 수액이 있고 곳곳이 이제 생물들이 살기 적합한 큰 나무 같아요. 와, 이 식물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거 나뭇잎이 아니라 기생하는 식물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이거든요. 뿌리가 박혀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거스 같이 좀 소형종 사슴벌레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딴 거 하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가시죠. 지금 카메라 잡았나요? 아, 예, 네, 보이시죠? 한번 꺼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슴벌레일까요? 커요? 아니요, 이거 아주 작아요. 에거스네요. 에거스구나. It's a very difficult. Maybe 오파쿠스? Maybe. 오파쿠스라는 친구가 지금 여태까지 한 마리도 안 잡혔거든요. 혹시 하는 마음에. 이상하게 저는 좀 채집이 조금 어렵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기가 좀 많아요. 어렵다. 네. 헌터 분한테 한번 도움을 받아볼까요?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헌터님. 이게 갈고리 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게 나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걸리면 잘 안 빠지는데 자유자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인도네시아 밀리 수액 채집. 계속 끌어내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제 생각인데 얘네들이 버티겠다고 마음먹으면 사실 갈고리 써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작은 구멍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헌터분들도 좀 힘든 부분이라 그러네요. 예, 시간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에거스? I guess. Maybe? Maybe 에거스? I guess. 에거스. You see? 와. 에거스가 있어요. 이게 에거스가 열리는 나무네. 근데 저는 뷰세팔로스 보고 싶은데. 아, 근데 뷰세팔로스 도끼 채집 하고 계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마 또 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 잘 숨네. 저 지금 헌터님도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구멍이 좀 작고 작은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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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니에요. 베리 하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는데. 어? 설마 연기하신 거 아닌가요? 사라졌어요. 일로 갔나? 자연에서 보는 식초 전갈. 신기하네요, 진짜. 푸르님. 네네. 식초 전갈 보면 네. 식초도 한번 봐야죠. 식초요. 제가 어제도 맛보고 그저께도 맛보고 예, 3일 전에도 맛봤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식초 한번 뿌리는 거 하시죠. 잠시만요. 역시 곤충 그 월클님들은 달라요. 어차피 저는 야 뿌렸냐? 냄새 난다. 냄새 난다. 냄새 나. 진짜 난다. 저는 안 나는데. 진짜 나. 진짜 나요. 이거 진짜 영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 냄새는. 그러니까요. 이게 구멍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갑자기 뭐야 이러는데 이게 냄새라는 게 이게 전달하기 좀 힘들잖아요. 한 5초 정도 있으니까 냄새가 시큼한 게 팍 나버리는데요? 진짜 많이 나네요. 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었나요? 저 안 쓰고 있었는데 죽겠어요, 지금. 진짜 식초 전갈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냉면.